사업적인 재해석을 보겠습니다. 1번 1과 시에 인수가 있는 여자는 부부공이 좋지 못하며 또한 자식 낳기도 어렵다. 딸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시에 이렇게 있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 식상을 독하니까 그렇지. 시주에 이렇게 자식궁에 인승이 있으면 안 되죠. 인승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자식궁에 이렇게 인승이 있는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좀 그 엄마가 좀 어린애처럼 잘 삐지는 엄마 있죠. 그런 엄마하고 인연이 있답니다. 요 사람 그래도 밑에만 있어서 그러는데 이 남자 같은 편자도 알아야 돼가지고 또 술집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번 식상이 병화의 뿌리가 없어 제 기능이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예를 들어서 오화가 왔다든지 자오충 사화가 왔다든지 사회충 술토가 왔다든지 진술충 미토가 왔다든지 중미충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되면은 자식에 대한 거심이 있을 수 있고 생식기 질환이 생긴다든지 그죠?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남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런 문에서 성기능이 좀 안 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대운에서 검이 없다는 건 참 좀 그러네, 그죠? 있었으면은 검도 그렇고 이제 여기 이제 화가 계신다. 화가 지금 위에만 있고 밑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검이 있었으면은 그렇지. 예. 예. 그렇게까지 예. 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식기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똑같아요, 그러면. 또 아니면 우리 심장 있죠, 심장. 그죠? 예. 심장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력. 눈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 물론 젊은 사람은 크게 신경. 내가 실제, 임상을 해보니까, 그,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는 대로 이렇게 질병을 진단대로 이렇게 하면은, 뭐 젊은 사람 그냥 지나가더라고 내가 되게 보니까.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은 진짜 이게 걸리더라고.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심장마비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이 꺼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식상이니까 생식기 쪽이니까. 그 다음에 눈도 나타날 수 있잖아. 시야 이런 거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정신도 돼요. 화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정신. 뭐 정신 나가는 일이 잘 있겠어요. 뭐 그런 일이 잘 없겠는데 일단 우리 전반적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런 운이 오게 되면 이런 판단을 우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변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식상인 병화의 뿌리 없 재기는 어렵다. 연명에서 식상은 육친으로는 자식을 나타내며 신체상으로는 생식기를 나타내므로 자식과 인연이 약하고 자궁 또한 약하다. 재성과 원진이면 부친과 불화하고 처첩에 억울한 일, 그 다음에 불화대립, 시비, 고항이 있습니다. 을목의 수가 강해서 축수도화가 되어 귀신이 되면 음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축수도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또, 여자분들이 을목에서 수가 넘치는 사람들이 거의 노래방이나 어디, 근처에 빠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래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딴따라 쪽으로 빠진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귀부인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 명망 강화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는 지금 대가가 저걸 얘기했기 때문인데 제 생각에 이런 사주가 과연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명관 가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과연 그렇게 될까? 이분은 예쁘긴 한데. 예. 그죠. 그렇죠. 예. 선생님 말씀하신 축수도와 쪽이 활기를 빠져. 예. 이런 사람들 과연 그렇게 될까? 의문스러워요. 정말 귀분이 될까? 근데 사주 축경에 그 임상 해가지고 보내는 거 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근데 현대사회에 만약에 이게 뭐 그래서 이제 그 알면서 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을목의 수가 강해서 축수도와 이렇게 얘기하고 진토는 토생금하여 재생과 즉 명관 감화로
부귀격을 이뤘다. 수가 강해서 냉통이 심하다. 을목을 바람을 뜻하는데 수족 냉점, 소화불량 등의 질환이 우려된다. 우리 냉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월일의 진의 기문은 부모 형제 간의 화합이 어려우며 관성의 기문으로 정신질환, 변태, 첫째, 알코올 중독 등이 우려되는 부분과 인연이 있으며 본인은 신경과민, 신경쇠약, 우울증 등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건 자기 본인도 그죠? 그 다음에 8번, 극각살에서 운에서 팔다리 지나며 풍에 걸리기 쉽다. 아까 전에 해자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식상은 팔다리를 나타내는데 식상이 약한 사주에 인성운이 와서 인극식 하면 교통사고를 주죠.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가능성 높죠. 이 사람 식상 자체가 아예 건도 없고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죠? 굉장히 미약한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임자나 이런 운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좋은 것 같겠죠. 이 사람은 제대로 한번 써볼까요? 대운 자체가. 대운 자체가 보니까 기묘네. 그죠? 아니지. 아니, 저거네. 신. 아, 저 순행이네. 신사네. 그죠? 신사, 이모, 개미. 그죠? 네. 갑신. 그러니까 신 이런 게 오면, 그죠? 아, 검은 검이지만 실제로는 신자진 대표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을주, 병수.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처음부터 이게 보니까 이건 사회충이네. 그 다음 좌우충이네. 원래 귀신이든 용신이든 이 자체가 귀신이든 용신이든 이러든 저러든 안 좋은 눈이 신사래. 그죠? 화가 귀신이라도 나쁘고 화가 용신이라도 나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은 귀신이든 용신이든 간에 인성 자체 형충이 되면 공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인성이 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합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용신인지 아니냐에 따라서 또 가는 거지. 그때는 무조건 무조건 합이 돼서 좋은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인성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자수가 들어가서 합을 이뤘다 이러면 유학을 간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유학이 꼭 뭐 외국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지방에서 서울에 간다든지 이런 거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식상을 갖다가 식상을 뭐라고 팔다리로 봐요. 안 그래도 지금 인성이 넘치는데 그죠? 또 인성이 들어오려면 인극식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특히 이 사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남매인 경우 연월에 재성이 있으면서 원진 기문이 되어 있으면 연상에 의해서 이게 남자 같으면 진의 원진 기문이잖아요. 그래서 연월주에 재성이 있으면서 원진 기문이 있으면 연상에 의해서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여명에서 시상의 상관에서 당근사원이라 다목레지 마담, 공원, 가정부 호스테스 사원 등 서비스업과 인연이 있고 귀명의 학운이 좋으면 학벌이 좋으면 이 말이겠죠. 예체능 개통이나 관성이 투감되면 대사의 비서직이나 교육 연예 개통으로 진출하며 화가 있으면 미술가도 인연이 있다. 이 사람 화가 있죠. 자 정편인수 세자 이상 다봉이면 용모가 단정하고 우악이 능통하다. 특히 우악 능통하는 편인을 나타냅니다. 자기 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있죠. 그럼 타인 무시하는 거죠. 멸시. 완강지성, 지모가 비범하고, 그 다음에 청백지명이가 깨끗하다는 거죠. 마음은. 그 다음에 인수가 일천이지면, 모, 외, 유모. 엄마 외에 또 엄마 또 있다는 말이고, 연중재다면 모가 이부라. 사주에서 그 재성이 많으면 엄마가 두 분 시집 갔다. 즉 아버지가 두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 인수다봉은 모자상급
엄마와 자식이 서로 극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유실 자모니까 아주 그 어릴 때 자비로운 그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유실 자모가. 모친 이복은 어머니가 이복행자가 있다는 뜻이고, 인생이 너무 많으면은. 그 다음에 조부 이복이니까 할아버지가 이복행자가 있다는 말이고, 기모 각건, 어머니가 각건을 잡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교 보내고 지금 한 살림 왔다 그 부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부친 무능, 그러면 아버지도 물론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인생이 많으면 아버지 좀 무능한 사람이 많아요. 풍류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뭐 한량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양반이라 그런 줄 알아요. 또 얼마나 사람 좋다고. 집 오면 자기 마누라한테는 완전 원수죠. 작처풍류, 놀기만 하나 바람도 피우죠. 다른 여자도 만나고, 그죠? 작처한다고. 그 다음에 학예가 우수하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론이 달변, 이런 사람 이론이 굉장히 달변되어 있다는 뜻이죠. 실제보다 이론이 달변되어 있다. 이런 사람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는 사람 있죠? 계속 뭐 이래라 계속 저래라 하고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명예를 또 중시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돈도 중요한데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건스마나 늙어서 머리 허열 때까지 책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만원진명이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결혼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 남자 키가 작다든지 이 남자는 뭐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뭐 어쨌든 결혼 계속 따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거든 또 이런 사람들이. 그럼 결국은 일찍 결혼을 못하고 나이 먹고 난 다음 결혼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모처부라 자기 처와 어머니가 화합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이렇게 만약 이 사람 남자 같은 경우 어떻게 좀 마모보이 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특히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이래 하지 마라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참 머리 아프죠. 그러면 그다음 손자 물발이니까 손자가 없는 팔자란 말이죠. 인생이 많은 남자들이 고르고 큰 집에 살 수도 있다는 말이고 화려 생활 생활이 화려하다는 말이고 편업 대성 어떤 편업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 항문 사업 특히 항문 사업을 뭐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 시장통의 어떤 상위 쪽으로 가기 어려워요. 특히 인생이 많아버리면은 노동자 중에서 정신 노동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 노동자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응? 육체 노동자는 보통 비경급제가 많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 언론, 문필 분야, 출판, 문화, 주택 사업, 예능, 의학업. 유경사업에 진출하게 되고 유관이면 거기다가 관성이 있으면 공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직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교육직으로 빠지겠죠. 또한 변화가 많고 유시무종에 시작을 했는데 끝이 없다는 말이죠. 용두사미도 비슷한 말이죠. 도량은 넓으나 변덕이 많다. 여명은 불공 온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받들지 않는다는 말이고 불종부군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친정상녀, 친정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손불미, 자손조차 없다는 인극식을 때립니다. 자궁유해, 마찬가지. 의상다수, 옷이 많다는 말입니다. 평생안락, 대부대기하나 용신파극의 탕난이면은 평생빈천, 속성속배, 석독두용, 재모무용에 게으르다. 그 속성속배는 성공도 빠르고 실패도 빠르고 석독두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활용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죠. 근데 그런가 하면은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아도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보면 팔자소관인 것 같아요. 그럼 재모무용, 재수도 있어도 사용을 못한다는 말이죠, 이게. 그죠? 게으른 사람인데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주의 인수가 많으면 아는 것은 많으나 오히려 병이 되고 자존심이 강해 자기 본의식이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약이랍니다. 너무 알아도 탈이야, 알아도. 그죠? 그 다음에 인수다보는 자기가 공부하고 배운 만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신강한 사주의 특성처럼 나태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사안임주의가 많답니다.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다. 뭐 어떤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그럼 뭐 포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쉽게 뭐 그냥 방금 들어먹고 사람 있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 그죠? 저희 친구가 옛날에 사가쟁이가 서울에 그 면목동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불도 뭐 에스테 나오는 친구인데 자기 와이프가 외대 나와가지고 뭐 기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망했는데 3억인가 그게 그 당시에 지금 몇 년 전인지 아마 20년, 만 20년 전일 거예요. 만 있으면 30대 초반, 중반이니까. 그때 3억이 필요한데 얘는 자기 마누라 말에 의하자면 술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자꾸 아무것도 안 한대. 뭘 어떻게 뭐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막 자기 마누라 이리 뛰다 저리 뛰다가 난리인데 아무것도 안 한대. 그냥 누구 안 자포자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아마 인수 다공장 같은데 도와줄까. 인수 다공장은 어쨌든 교육적으로 봐야 되죠. 그렇지. 교육이나 학문사업 이쪽으로 봐야지. 다른 거는 뭐 할 수 있겠는 게 그죠. 몸쓰는 것도 싫어. 술집 같은 거 하게 되면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못 굽히거든. 내가 선생인데 뭘 네가 뭐 지금 그래. 또 직원 채용할 때도 인수 다공장 채용하면 안 된다더라 할 때 서비스업 쪽에서. 왜냐? 아는 게 너무 많아. 빨리 안 가나 집에 자꾸 뭐. 학생들이 이런 몇 개 술도 해놔 자꾸 시시 자기 지나가면서 손님 들으라고. 그 손님 뭐라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우리는 지금 사람이 더 팔아야 되는데 그죠?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 이 대화가 가르치려고 하는 식이랍니다. 그럼 상대가 되려면 불쾌하죠. 뭐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나이 적은 관계 같은 것도 뭐 듣고 있겠습니다만 같은 나이끼리 또 있는데 꼭 가르치려고 얘기하니까 자기한테 당하면 알아서 제어를 하고 발음 그죠? 대화 자체를 그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라 대사고 그래서 대화가 아니잖아. 우리 아저씨가 저걸 가르친대요 자기를. 아 전 하나밖에 없는데 어째 가르친다고 자꾸 가르친대. 가르치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웠어요? 똑같은 거. 그다음에 인수다봉은 성격적으로는 명예나 어떤 체면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사람들이 용보는 단정하나 느긋하고 자비심이 많고 이론적이며 본인 위주로 일을 처리. 이 사람 이론적인 사람이 인수다봉인데 이론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론상으로 이게 많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인수에 도하는 모델 사주로 옷을 잘 입으며 만인의 연인이다. 그래서 정묘일주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생오립이라고 합니까? 인수의 연마는 해외유아. 아까 인수 연마 얘기했죠. 네. 이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 직장, 이양수아. 그 다음에 이사 변동이 많고 분주하다. 이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특히 을해일주도 있어요. 갑자 을해일주. 그 다음에 그 남명에서 재성 약에 귀문이면 재성이 약한 데다가 재성이 또 귀문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은 남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처가 신경세야, 노이로제, 정신 이상이 두렵고 재성 실화면, 실화는 뭐야? 불을 잃을 때 잃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처가 안명이라. 화가 시력, 시야가 같은 이 사람 남자 같으면 아까 여자이기 때문에 관성에 대한 어떤 정신적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자가 남자 같으면 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처가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용신법은 아까 전에 수목이 가면서 경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했는데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용신법 잡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목화로 보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